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요. 집에 뒤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이 안에 인삼을 심었어요. 인삼 씨앗을 이제, 사다가 인삼 씨앗을 심었는데, 한달반 전에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싹이 조금씩 이제 올라와서,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제일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이제 작은 팟에 심었던 인삼 씨앗이 있었는데, 그 인삼 씨앗들이 오늘 엄청 크게 자라서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제 비닐하우스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럼 비닐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쭉 있는 게다 인삼을 심어 놓은 조그만 이제 팥들이에요. 팥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나마 제일 최근에 심은 씨앗입니다. 제한달반전 영상 그때 보시면 인삼이 이제 씨가 나온 게 싹이 튼게몇개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와서 이팟 안에서도 이제 인삼들이 싹이 많이 발화가 돼서 지금 싹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얼추 세 보면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한달반전 영상 때는 한 5개, 6개, 뭐 10개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한 30개 정도까지 싹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뭐 하나, 둘, 여기도 있고, 예, 여기 이렇게 싹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한 자리에서 두 개의 씨앗이 나오고, 예, 이렇게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파리, 이런 벌레들이 달라붙어 갖고 잎을 좀 갉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약을 좀 쳐야 되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그 인삼은 바로 이겁니다. 엄청 자랐죠? 제가 그때 한달반 전쯤에 찍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막 싹이 새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달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닥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개로 갈라졌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제 손가락 끝에 보시면은 씨앗이 나왔습니다. 씨앗이 이렇게 생성되려고 이걸 뭐 인삼 딸이라고 하던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씨앗도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꽃이 피거나 뭐한 다음에 여기 씨가 생기겠죠? 이렇게 생겼고, 와, 이거는 싹이 세 갈래로 났네요. 이렇게 되면은 3년짜리인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년 반 전에, 1년 반,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한참, 뭐 1년 넘었어요. 1년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한달반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또 새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은 5년인가? 모르겠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도 보시면은 또 나와요. 이쪽에도 심어놓은 인삼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크기도 커요, 꽤. 두 갈래로 갈라졌죠? 이번 저번에 심었던 그냥 채소 씨앗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인삼이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조그만 팥에 한두 개밖에 안 심어져 있어서 크기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조금 커요. 크고 제가 하나 빼서 보여드리면 보시죠. 이건 뭐 잡초가 하나 들어가 있네. 잡초는 하나 빼고,
지금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건 잘생겼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삼은 약을 좀 많이 뿌려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해본 뒤에 제가 약을 치던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제가 크게 심은 인삼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래갖고 한몇주 정도 더 키워보고 몇주 정도 더 키워본 다음에 제가 이 인삼을 드디어 새싹 싸먹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어떻게 인삼을 키우냐고 이런 구독자분들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이 새싹 인삼을 고기 구워 드실 때이 쌈채소로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TV를 보고 제가 너무 먹고 보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 새싹 인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씨를 사다가 집 비닐하우스에다 이렇게 키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쌈이 나올 때까지 기른 게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그 쌈채소 한번 먹어보겠다고 1년 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처음 테스트로 한게이 정도 성공을 거뒀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은 씨앗 팥에는 더 풍부하게 싹이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인삼을 키우고 있는 그 영상을 업데이트 해봤고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인삼이 정말 무럭무럭 빨리 자라서 저희 온 가족과 가까운 지인분들이 다 같이 인삼 쌈을 같이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가 쿠키 영상으로 요 쌈이 지금 여기에 4개가 나 있는데 이 4개를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 처음 공개합니다. 1년 반 넘게 키운 집에서 키운 새싹 인삼. 과연 뿌리는 얼마나 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뿌리는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집에서 이제 모종에다가 키운 인삼이라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달랭이 뭐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한 뿌리가 나왔고요. 놓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조금 뿌리가 좀 있는데 뿌리가 돌돌돌 말려 있네요. 두 번째 인삼입니다. 야,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세 번째. 얘는 그래도 좀 뿌리가 토실토실한 편에 속하네요.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꽤 토실토실합니다. 그래서 총 4뿌리고요. 이렇게까지 키우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오늘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먹으면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